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구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을 어, 이렇게 하면서 어, 할 수만 있으면 어, 모든 구절들을 다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계시록이 참 중요한데 계시록을 어, 주로 주로 쓰는 이제 어, 단체들을 보면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계시록을 어, 자기들의 주무기로 쓰고 있는데.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참 다루기 다루는 데가 잘 없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볼때 두려움을 사실 조금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해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이걸 함부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있어서 계시록을 어, 다루는 데에 좀 주저하고 있는데 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이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또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 주보에 뭔가 좀 달라져 있죠. 주보의 내용에 보면 아, 설교 요약하는 안에 아,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해뒀습니다안 아, 보셨네요. <laughs> 아,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뭐 메모하실 때 조금 수월하라고 제가 그렇게 아, 적어두었고요. 그 순서를 따라서 한번 말씀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금은고와 아, 금대접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최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그냥 제 안에서 그냥 궁금했던 겁니다. 아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은 누가 갖고 있는 걸까? 여기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가 있잖아요. 아, 여러분은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그분이 갖고 계세요. <laughs> 아 이게 내 생물과 24 장로 보면 어, 내 생물 그다음에 이십사 장로 어,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에는 그 명사 안에 어,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성성이 있고 어,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수에 대한 개념이 있고 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또는 어, 다른 격인지 격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생물 그랬더니 중성 복수 주격이에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그런데 24장로를 보니까 뭐예요? 성이 뭐죠? 남성이에요 복수주격은 같은데 남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그러면 이 중성이 가졌을까요? 남성이 가졌을까요? 이 가졌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분사 형태인데 현재 능동태 남성 복수주격이에요 성이 뭐라고요? 남성이에요. 그러면 내 생물이 가졌을까요? 24 장로가 가졌을까요? 네, 쉽죠. 네. 24 장로가 검은 고와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은 고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동원 형제가 클라리넷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검은 고를 각각 장로님들이 다 들고 있고. 또 손에 금 대접을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이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4장로가. 그래서 보면 금 대접과 그러면 향연의 정체는 뭘까? 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5장 8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8장에도 나오고 15장과 16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 일곱 인을 이제 어, 다음부터 떼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계시록 전체를 한번 제가 더 조망해 드리고, 아그 다음부터 육장으로 가면 일곱 인을 떼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팔장에 가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일곱 번째 인을 떼주고 나면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드러날 것 같은데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한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이어는 겁니다. 아, 태풍이 올라오는데 아, 태풍의 눈에 들어간 거예요. 바람이 불고 막 환란이 일어나다가 태풍의 눈에 딱 들어간 거죠. 그럼 잠시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게 되면 다시 그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 그런 고요함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딱 떼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일곱 나팔의 시작이 됩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곳그 사이에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3절과 4절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무엇을 가졌어요? 금향로를 가졌습니다. 아금향로니가 거기에 무엇이 담겼다는 뜻이죠? 향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장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향은 성도의 뭐들이라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어떻게 했어요? 합하여. 그 다음에 사 사절에도 보니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기도와 합하여, 그 다음에 기도와 함께라고 하니까 앞에 전치사가 뭐 쓰인 것 같습니다. 느낌에. 위드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명사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이 격의 변화로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내용은 모든 성도의 기도로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향과 기도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향이 올라갈 때 거기다가 옆에 기도를 하나 다시 붙여서 같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향이 뭐예요? 향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향을 올려서 이것을 기도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향을 계속해서 피웠던 장소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네,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 성전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등대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깊이 가면 지성소가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이 등대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이 맞은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12개의 떡인데요. 성수 안에 이것이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등대가 있고, 진설병 떡이 이게 12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등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보고 있어요? 이 진설병상 떡 12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백성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켜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누구 앞에 있다 얘기예요? 등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면에 보니까 여러분 연기가 가득히 올라가잖아요 저게 무엇이겠어요? 예,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지금 향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을 올릴 때에, 태울 때에, 연기가 생겨지는데, 연기의 특성상, 이 향의 특성상, 성소에서 이 향을 올려서 피우는 것이지만, 이 휘장, 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고 있는 이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 이 향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향의, 연기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성막을 수평으로 두었다가 이걸 다시 수직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수직으로 세웠을 때 가장 깊이 있는 지성소가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하시는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어디까지 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다다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내가 죽게 부르질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 분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항은 하나님의 보좌에 지성소에 속죄소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다윗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나의 신음과 나의 고통과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분향단에 대해서 내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어, 등대의 등 불은 언제 밝혀요? 밤에 밝히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그 휘장을 열어서 그 빛이 들어오게 하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거 그게 휘장을 닫고 불을 피는 겁니다. 밤새 불을 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밤에 그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근데 향은 언제 피워요? 등불을 정리할 때,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에도 향을 피우는 것이고요.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향은 너희 대대로 여호와 어떻게 합니까? 끊지 못할지며 이 말을 다시 계시록에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향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는 여러분 다양하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기도할 것이고요. 또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우리가 공식적인 그 예배 처소에서 기도하는 기도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원, 여러분의 하소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스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구 기도하고 있어요? 내 <laughs> 네, 기도하고 있어요. 내 네, 먹고 마시고 있고 누리는 거 내 직장에 취직하는 것, 승진하는 것, 결혼하는 것 모든 내 일상의 문제, 내 가족들의 기도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지나가다가 많은 죽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laughs> 아닌가 보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기도가 정답인지 주님은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무엇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중간에 누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에요?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과 중보자 대신 성룡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삶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되어보면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모들이 알아요. 아는 것은 두 가지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와 봤으니까 알아요. 내가 그 시절을 살아와 봤고 그 시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니까 자식에게 그것을 베풀어줘요. 때로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자식들과 충돌을 일으키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눈여겨 살펴보아서 주변의 모든 정세를 살펴보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수요 기대에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 어디에서라도 주님 안에서 간구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읍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핑계로 삼아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누림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누림이에요.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들도 많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누림의 차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내 모든 육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오감을 나의 정서와 지성과 이성까지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될 때에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더 우리가 선명하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향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 가차 번읽어 볼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인을 딱 떼기 시작할 때요. 반 시간이 고요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가지고 이제 향로에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향로에 있는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빈 향로의 대접에다가 뭘 담아요? 불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죠? 땅에 쏟아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그러면 그 그릇은 비었는데 갑자기 재단에다가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계시록적 기도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도미티안 황제가 1세기 말에 통치하게 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문제는 해결합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그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할 때, 주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예수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활을 로마가 원하는 방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만의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질서를 파괴한다라든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소외되어지고 목숨을 잃어야 되는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억울한 죽음 죽음을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1 세기 말에 성도들의 모습이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세상 가운데에 지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잘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고 도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대형교회들이 죄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 갔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 문화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기독교 관련된 글이 올라가면 거기에 무섭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아마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직장으로 가게 됐을 때 교회 갔다 왔다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아니, 지금 사회적인 모임으로 4명에서 겨우 6명이 일어났고, 코로나19에서 인원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 단계가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간다고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교회 에 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숨기게 되어질 겁니다. 이미 대기업에서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 면접에서 마이너스 감점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생활에 해를 끼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코로나 팬데믹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더 편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나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탄원을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탄원이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었고 그빈 그릇에는 무엇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 여기 일곱 대접입니다. 지금 진도가 쭉 빠져온 거예요. 지금 5장에서 우리 몇장이 하죠? 8장에 가보니까 일곱 인을 떼어 상황이고 지금 15장은 이제 일곱 대접을 전달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15장에는 여러분 어떤 노래가 있었어요? 어, 모세의 새로운 노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마른 땅을 탁 밟고 난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주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은 없었습니다. 주만이. 온전히 유일한 여호와입니다라는 노래가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물에 수몰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구원받은 과정 속했던 노래가 모세의 새로운 노래입니다. 불 같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죠. 고문고를 들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이겨낸 성도들이 그 이긴 승리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새 노래가 15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거 장막 성전이 있는데 그 문이 딱 열어지니까 일곱 천사가 나오게 되고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넘겨주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져 있더라.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라고요? 탄원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 갚아줌이 그 대접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심판이 철저하게 임해질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해갈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이게 쏟아지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게 달랍니다 완전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일곱 천사 가운데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두 번째가 쏟고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받아서 땅에 쏟았는데 어디에 쏟았어요?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메라고 합니다 대접이니까 쏟았죠 그 강과 물 근원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이 피가 된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나일강이 있었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에 나올 때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맡은 천사가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가신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에 그 포도주를 붓고 진노를 행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옳으냐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무례하지 않고 여러분이 삼,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될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찌른 자들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에요. 피하고 싶으나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제단이 말하기를 시작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누가 말했어요? 재단이 말했어요. 아니 재단이 입 있는가? 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재단이 몇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시 6장으로 한번 가보면 우리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재단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재단이 말한 게 아니라 재단 아래에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죽임을 당했고 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어서 쪽박 찬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안된 겁니다. 예수 너무 잘 믿어서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놓여진 이일세기의 성도들 그 순교자들이 그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번에 우리가 장례가 내건 있었습니다 장례가 나면 우리는 그 장례의 입관과 발인 예배를 통해서 어, 하간의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절 떠나가지만 성도의 그 죽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안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의 슬픔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이제 안식하고 쉬고 자유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순교자들이 아버지 앞에 탄원하는 탄원이 뭐예요? 아버지 도대체 언제 저들을 심판해 줄 것입니까? 우리를 여기 죽인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예수 믿는 이들은 여전히 조롱을 당하고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원이 바로 우리들의 탄원 아닙니까?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그냥 살아도 힘든데 코로나가 어려 와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고속도로를 달려보아도 터널이 길어도 10km가 되어지면 그저 터널 자기 끝에 빛이 있고 터널의 끝이 있기 마련인데 내 인생의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왜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이 모양 이꼴이란 말인가? 끝은 있는가? 소망은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차라리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을 택할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이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탄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미 순교당한 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안식하면서도 우리를 위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길임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너는 쉬라 하는 거예요. 너 고생했다.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그 쓰라린 모든 상황도 알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쉬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런 아픔들은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 달가워 합니까? 저도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나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김유성이 다를 게 뭐야? 하나님 있는데 왜이 가정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예수 믿으라는 그 복음이 저에게 아주 저주스럽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요즘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 고난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할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경려하는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우리 예수님 서셔서 스대반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스대반이 눈을 들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은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모든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있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다 갚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겨낸 건 어떻게 이겨냈는지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갚아줄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무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고 갚아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인하여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어져요? 구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로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 보니까 임례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찬양인데요. 맞죠? 찬송도 이미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 이게 채산, 새 찬송이에요? 아니면 헌 찬송이에요? <laughs> 여러분, 새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매번 쇠해져 가도 우리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입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것은 100년 전에 찬송가를 할지라도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은혜를 입은 내가 입을 열어서 찬송할 때 여러분의 모든 찬송은 새로운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찌들려서 은혜도 없이 부르는 노래는 어떻게 할까요? 신곡이 나와도 헌 찬송이에요. 날로날로 날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는 새 찬양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승리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그 새로운 승리의 찬양. 이 노래가 우리 주님의 날에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 가 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자리에 올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는 나 몰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뭐라고요? 나라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 우리를 꿰기 위해서 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유혹하는 사단의 통치가 전혀 없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땅. 그래서, 나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죄를 안 짓고, 규칙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볼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 개념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왕같이 누리게 되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요. 제가 거룩의 개념을 물리적이고 공간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믿기 전에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영역하는 허감의 권세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때로는 짓고, 실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을 때, 그때 이미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럼 누가 예배하는가를 보면,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누가 누가 등장을 해요. 예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일찍 죽임을 당했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누가 예배를 하고 있죠? 내네 생물과 24장로와 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대상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대상 이외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대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와 지금 우리의 예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천상의 보좌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공통점은 뭘까? 여러분, 위로가 있었습니다. 순교당한 자들의 위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겠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세상을 한중한 지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쩌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에 전투복에 흙이 묻고 옷이 찢어지고 피부가 찢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체력은 다 고갈해서 이제는 휴식이 필요한 상태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는 병사와 같이,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 마음이 찢기기도 하고. 내 기력이 다 쇠진해서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겠다라고 아마 낙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로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살이 새살이 돋게 하시고 여러분의 옷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해서 맑고 깨끗한 옷이 되어서 다시 무장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타이밍에서 위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라나 연주를 보면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 가운데 내 마음이 위로되기도 하고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예배는 영원한 건데 이 땅의 예배는 일시적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천상의 예배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러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천상의 예배에 설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에 세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로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몸내 음, 모습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리해서 이 문이 열어질 때에 예배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다면, 오늘 이 천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